어서오세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현재 시간 이렇게 되겠고요. 영상 찾아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대한전선의 바닥이 잡혔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고점을 높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격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만원 있죠.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인데, 오영업일 전에 월요일날 저가 기준으로 1,270원에서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5월 달부터 조정이 좀 깊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점 이탈이 몇번 나왔냐면요. 세 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여기 있는 파동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이거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은 통상 하락 5파로 나오기 때문에 저점이 세 번이 깨졌으면 현재 시점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의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도 만원 위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마 반박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점이라면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약세를 이어갈 때는요, 여러분들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없는 게 좋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물론 세력들의 손바뀜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매도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전선의 거래량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우선 위에 있는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추세 전환을 하고 올라갈 때 저항 라인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대한전선이 앞으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생됐던 거래 대금보다 최소 200%에서 300%만 나와줘도 주가는 급등이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대한전선의 주가가 빠지더라도 지금 전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의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자면요. 바닥이라는 곳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게 되면 어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기 쉽게 달려들기 때문에 이 물량을 가지고 끌어올리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바닥 근처까지 주가를 내렸을 때 조용하게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쯤에서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전선은 바닥이 만들어졌고, 자, 이 상황에서 추세 전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만원 이상에서 11,500원, 여기 있는 박스권 가격 안에서는 우리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요. NH투자증권에서 대한전선 매수 의견 유지를 했죠. 제가 재료는 너무나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LS전선과 대한전선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 특히 대한전선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 진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비중을 대부분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일감이 어디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대한전선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급 부족, 이게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전선은 중동 쪽으로 사업을 굉장히 넓히고 있어요. 쿠웨이트에 첫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자, 이런 중동 지역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전선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오일머니가 너무나 많아요. 결국에 사물인터넷이랑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5G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게 되면 수십조 원의 매출을 대한전선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다 이탈을 시키고 바닥 구간에서 주가를 강하게 올릴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무조건 이 외국인만 쫓아가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주봉 차트로 긴 흐름을 해석을 해보면요. 21년도에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4만 원이 넘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긴 기간인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아주 완벽하게 끝냈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대한전선의 밸류에이션이 한창 저평가가 됐고요. 4월 달부터 대량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2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어때요?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좀 깊숙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대한전선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자, 이런 글로벌 매크로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대한전선의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눌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한전선의 주가가 눌렸다고 해서 이렇게 지속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승한 초입 구간이죠. 만 원까지 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종목은요. 저점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내년과 내후년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매크로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우연치 않게 한 번씩 더 왔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도요. 자, 대한전선 바닥 근처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매집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가격이랑 비중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트로도 어때요? 제가 하락 5파가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는 상승 구입까지 왔으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전환이든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자리니까 안전하게 대한전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파동 이거 우리가 상관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종목이 빠지면서 전선 관련주들도 늘렸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어때요? 바닥을 다져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바닥을 잡고 이제 추세 전환이 강력하게 나오는 시점이다. 우리가 이 자리를 공략하면 수익률이 20%건 30%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끌고 가기만 한다면 자 전고점만 넘어줘도 최소 60%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가 단기간에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 자 4포인트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대한전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 자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기존 주주 여러분들 위에 물량을 갖고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주가 곧 회복이 나오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시간이죠. 대한전선이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동일한 기울기를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결국에는 하락했을 때 얼마나 걸렸냐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도 통상 3개월에서 4개월은 잡고 우리가 대응해야지 대한전선을 정말 적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정말 정밀하고 정확하게 공략하실 분들은요. 핵심 매매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매수 단가와 매도 가격이 있습니다. 매도 가격은 여러분들이 단기로 대응을 하시든 중장기로 대응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수가 안으로는 꼭 맞춰주셔야지 이거는 99% 이상의 확률로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드렸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비공개 보도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발표되는 기업의 공시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까지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발표될 때마다 시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요. 이런 시세 변동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가격대도 말씀을 드렸죠. 만원 초반대에서 11,000원 중반까지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매수만 해도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자, 이 이하로는요. 대한전선의 주가가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빠질만한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요. 히든 무료 추천주는 제가 선물로 넣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커피값을 벌어 가시든 점심값을 벌어 가시든 매수가 대비 30% 이상 수익이 나면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로 대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4826-6816
제 개인 번호인데요. 문자로 대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안전선 핵심 매매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 번 한 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전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서 매집을 해야 되고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중간에서 매집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현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바닥권 있습니다.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수익이 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종목은 바닥이 존재합니다. 이 바닥을 확인하는 건 저의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대안전선의 비중을 하나하나 조절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원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거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수익 날 수 있게끔 제가 매매 가이드 전략을 정말 잘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입장 방법 있죠. 영상 하단에 구독자 전용 소통방 이거 무료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되시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내용 나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봉필이 주식 확인해 주시면서 입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저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 매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론 이라는 거죠. 결국에 언론에 장악당하게 되면 좋은 종목이라고 언론에서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중간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올라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종목들 다 매수하면 되죠. 왜냐하면 10년 뒤에는 다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는 이렇게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파동을 만들기 마련이고요. 이러한 변곡점을 이용하는 게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거죠. 여의도에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들 실적이 어떻고 재무가 어떻고 분석하면 어떻게요? 분석하면 어때요? 이게 주가랑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이게 다 맞아 떨어졌으면 모든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이 큰 돈을 벌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다녔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입장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한테는요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고요.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 이거 제가 용납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싫고 공부를 하신다거나 무조건 수익을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입장하실 때 010-4826-6816 여기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문자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5초의 노력마저 저한테 써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신경 써주셔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대안전선 바닥이 다 왔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대안전선 어디서 매집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오전 9시 이전에 매일매일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게 매수가와 목표가입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린 매수가 있죠? 그대로 체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수가 체결이 됐으면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의 비중을 절반씩 매도 호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볼일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율적으로 목표가에 와서 알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늘 매수를 해야 되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고요. 시간은 8시 40분부터 장 시작 시간인 9시 이전에 문자가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날 보내드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보시면 장 시작하고 눌릴 때 34,000원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매수가 됐죠. 여러분들이 장전에 매수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37,000원으로 드렸는데
이 자리에 체결이 되고 나서 최종 목표가는 4만 원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후 2시 30분이면 매매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1차 목표가 수익률로 봤을 때 약 10%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로는 1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매수가 대비 20% 상승이 나오면 자율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대응을 하면 오늘의 급등주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면 종목만 다르고 구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 건 매수가와 목표가입니다. 말씀드렸죠? 매수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체결이 되면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의 비중 50%씩 나눠서 매도가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 대비 20% 이상은 자율매도만 하면 됩니다. 3분봉으로 보시면 장 시작하고 매수 체결이 됐죠. 2,800원 이하로 걸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3,000원이죠.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되고 최종 목표가 3,300원까지 수익 청산이 됐습니다. 이날은 좀 빨리 끝났는데 오후 12시에 오늘의 급등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10%가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2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20% 이상에서는 자율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도 하루의 평균 수익률 10%에서 20%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 게 오늘의 급등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른 데 쓰시더라도 저랑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 밤새 로직을 돌려서 종목 분석을 끝내고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경제적 자유로 한 발 앞서가는데 오늘의 급등주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아보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4826-6816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급등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 있어서 이번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